이러면 이와 같이 우리 국민은 지금 그런 단계가 못 돼버려서 한이 맺혀 있는 거야. 전부 빚을 지고 막 이거 착취를 당해가지고 매월 이거 150만 원씩을 줘야 되는데 4인 가족이면 얼마죠? 600만 원을 떼먹은 거야. 1년에 7천만 원 꼴 돼요. 맞아 맞아. 10년이면 얼마야? 7억이에요. 20년이면 14억이야. 떼먹은 돈이 얼마입니까? 국가가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줬어요. 그랬으면 이게 아 이거는 20대 이상이라야 돼. 그리고 20살 이상 장가 나가고 나이 30, 40 된 놈을 아들, 딸 둘을 데리고 늙은 부부가 수입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? 이거는 애도 걱정, 부모도 걱정이야. 저것들 낳아놓고 내가 어떻게 죽을지도 걱정이야. 이 집안에 이게 모든 걱정이 많은 게 아니야. 그런데다가 자식들 두 놈 데리고 두 부부가 네 사람이 사는데 이게 전부 나이가 40, 35 막 이래요. 근데 이 사람은 벌써 나이가 70이 다 돼가고 그래 그래. 그럼 이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어 없어요? 죽을 수가 없어. 이 애들이 호구지책이 안 서 있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다음 대선 때 테레비 나와서 이걸 딱 떠들면 누구 찍어요? 누구 찍습니까? 한 달에 600만 원이 집에 들어와. 그게 애들 장가 보낼 수 있어 없어요? 그런데 또 허경영이가 결혼하면 또 1억 주네. 주택 자금을 2억을 무이자로 무기한으로 줘. 이거는 갚을 필요가 없어. 그러면 얼마에 3억 주잖아. 애 낳으면 3천만 원 주죠. 그러면 이 사람들 집안 문제가 해결돼 안 돼요. 그렇다고 국가가 망하냐? 예산을 아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선거하는 대통령 선거에 한 사람당 500억씩 주죠. 이거요 550억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줘요. 어떤 나라도 안 줘. 요것만 주는 줄 압니까? 공무원들이 출장 가서 쓰는 돈, 장관들 판공비, 각 기관장들이 왜 망한 우리나라 적자 나는 줄 알아요? 사회 모든 무슨 공사, 무슨 석유공사 왜 적자 나는 줄 알아요? 거기에 간부들이 출장비, 퇴직금을 가져갔다면 몇십억을 닦았어요. 퇴직금을. 아니 출근도 며칠 안 한 사람이 거기에 무슨 어디에 뭐 무슨 국가의 공단에 뭐 이사로 떠돌았다 나가면서 퇴직금을 몇십억을 가져가면 그게 적자가 안 납니까? 그게 뭐야? 전부 위에서 권력 잡은 놈들이 해먹는 거야. 그게 낙하산식으로. 그러면 그런 눈먼 돈이 1년에 200조야. 200조. 우리나라 예산은 매년 15%씩 늘어나니까 내가 대통령 될 때는 500조가 되거든. 그러면 우리나라 돈 500조에서 세금 국가 유지한테 200조만 있으면 돼 안 돼요? 된다 말이야. 그럼 300조가 남아 안 남아? 이거를 자 각 장관들 판공비 제로야. 없어요. 내가 어떤 장관 비서가 맨날 영수증 만들러 돌아다녀. 연간 엄청나게 노는 그 판공비를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대니? 그 뭐 하는 사람이야? 그 내가 그런 걸 보고, 야, 국가 예산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나는 다 본 사람이야. 옛날 일이지만. 지금은 더 하지.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 배당금 없이는 우리는 이 빚더미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. 자, 가계부채. 또 자영업자들 100만원 수입도 안 돼요. 두 부부가 빼 빠지게 식당을 하고 있는데 100만원 수입 인건비가 안 나와. 거기에 300만원이 나와봐. 괜찮아, 안 괜찮아요? 네.